맛있다. 어? 어, 되게 달면서 맛있네. 한번 먹으면 정이 없을게. 두 번. 쌉싸래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아주 독특했는데요. 네. 아,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. 막걸리로 만들어 놓으면 더 맛있겠다. 좋대요. 몸이 따뜻하고. 아, 그래요? 특히 겨울에는. 인동초 물과 누룩이 준비되면 밑준비가 끝납니다. 그 다음엔 밀과 보리를 빻아 넣은 누룩과 방금 지은 고두밥을 잘 버무려 줍니다. 여기에 인동초 달인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무태 나가기 힘들었던 시절 빚어 마시던 인동주.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밀주이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그 이 마을에 그럼 전부 다 인동주를 다 만들었어요? 옛날에는? 네, 옛날에는 막걸리 다 인동주 만들어 묵음시로 집에서? 어, 밀주 조사오면 술똥 울고 나랑론 속에다 꼼치고. 아, 아 그때는 술 만드는 게 불법이니까? 네, 그럼 술도 없고 집에서 다 농사진 쌀 보리로 그때는 쌀이나 있었거든요. 아 쌀이 없어서 보리로? 보리로. 그럼 이거를 일고 가서 농사에 숨겨놓는다? 논에다 숨겨놓으면 동네 청년들이 밤에 퍼다 먹어보는 거야. 술도둑이네. 술도둑. 색깔이 곱다 이렇게. 이렇게 비벼야 돼 술은. 이렇게 하면 잘 떠. 항아리에 누룩 반죽을 다져넣고 인동초 달인 물을 부은 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술이 완성됩니다. 뽀얀 일반 막걸리와는 달리 갈색이 나는 인동주. 그윽한 향이 집안 가득 퍼지는데요. 잘 익은 막걸리 한 잔. 안 마셔보면 서운하겠죠? 야, 맛이 엄청 깊네요. 야, 안주. 막걸리 맛하고. 어, 월매아지 미술 안주 한 번 막걸리가 맛이 여러 맛이 나요. 네. 인동초 같죠. 그래서 인동초는 하이도에서 옛날부터 빚어 마시던 막걸리에 인동주라는 이름이 붙은 건 1997년 무렵입니다. 그해 겨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기념해 그의 호처럼 쓰이던 인동초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데요. 김 전 대통령은 하이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역사가 여기 다 있구나. 1999년에 복원된 생가엔 굴곡 많은 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.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12살 때 목포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 유난히 수줍고 말수가 적었던 섬소년, 6년의 감옥생활, 10년간의 망명, 납치와 테러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50년 정치 인생은 한겨울에도 넝쿨이 말라 죽지 않고 봄에 다시 싹을 틔우는 인동초를 닮았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.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네. 사실은 이 고향 방문을 못 하셨어요. 아, 고향을 네. 못 오셨구나. 너무 큰 정치 하시느라 마을 정치를 못 하셨어요. 아.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. 예. 아.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사실은 3, 4개월 전에 네. 여기를 직접 다녀가셨어요. 마지막으로.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네. 이 집이 생각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. 생각나시겠죠. 어릴 때. 그래서, 어릴 때 추억이 있었는지 눈물이 글썽하셔가지고 하시던 모습이 진짜 눈에 선하네요. 아, 그러셨구나. 2009년 봄, 고향을 찾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영면했습니다. 하이도 주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큰 바위 얼굴. 그 믿음 속에는 신안의 작은 성